지난달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8살 신모 씨.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을 20대인 신 씨가 몰았던 점과 사고 직후 목격된 신 씨 주변 인물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동영상 촬영하는 걸 보고 도취하겠다고 막 이렇게 약간 막 겁박주면서 지우라고 막 이러고 포르쉐를 타고 나타났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 씨가 이른바 또래 모임이라 불리는 새로운 조직폭력 유형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래 모임은 지역을 연고로 한 기존 조직폭력 집단과 달리 20, 30대 폭력배들이 조직을 넘나들며 비슷한 나이대끼리 모여 일명 MZ조폭이라고 불립니다. 앞서 검찰은 수노아파의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수사를 통해 MZ조폭의 확산 실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신 씨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1억 원이 넘는 돈다발을 발견했는데 신 씨가 폭력 조직 활동을 통해 부당하게 거둔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신 씨가 최근 선임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임 요출처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약물 교통사고로 시작된 수사가 또래 모임으로 불리는 이른바 MZ조폭과의 연관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약물 복용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신모 씨 사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뇌사 상태입니다. 경찰은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 양성까지 나온 신 씨를 현행범 체포 17시간 만에 풀어줬다가 사고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클럽 마약 케타민 등 7종의 마약 성분이 정밀 검사에서 검출되면서 신 씨에게 약물 운전 혐의도 적용되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신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 씨가 송치된 지난 18일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이 휴대전화 등 증거물 누락 사실을 발견해 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주거지를 수색해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뒤 19일, 신병 확보 후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약물 관련 정황은 이미 다 치워서 주거지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증거 인멸을 막고 확실한 이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절차인데 경찰은 통신 내역 등은 신 씨에게 임의로 제출받았고 교통사고 수사 단계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할 이유는 없었다며 마약류 관련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구속된 신도 한마디만 말씀해주시오.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당일 유원에서 어떤 시술 받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영상 시술 받으실 때 지각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구속된 신도 한마디만 말씀해주시오.